I feel good 그러면 뭐니? 기분이 좋다지. I feel 해놓고 happy 이렇게 해볼게. happy하고 happily. 나는 아주 행복한 기분이 들어. 나는 행복하게 느껴. 그럼 답이 뭘까, 둘 중에? 나는 행복하게 느껴. 이번? 응? 이게 행복하게지, 그지? 그런데 feel 뒤에는 부사를 못 써요. 나는 행복하게 느껴. 그럴 때도 I feel happy야. 중요해. 자, 그래서 feel이 뭐라고? 느끼다야. feel 다음에 뭐가 온다고? 형용사가 와야 돼. 부사 못 와. 사운드는 뭐니? 소리. 소리인데, 동사로써 이걸. That sound. good. 그럼 뭐니? that이 3인칭 단수니까 that sounds good. 그런단 말이야. s 붙인단 말이야. that sounds good. 그럼 뭐야? Why don't you join us to have a cup of coffee? 야, 우리와 함께 커피 한잔 하는 게 어때? 커피 한잔 하러 합류하는 게 어때? That sounds good. 그거 참 좋은 소리야. 그런 뜻이야. 그거 좋아. 그럴 때 좋게 들린다. 이런 뜻이야. That sounds good. 이게 뭐니? 형용사야. 사운드 뒤에도 형용사가 나와. 됐니? 여기까지? 네. 자, 하나 더. 그것은, 그 음식이겠지? 그것은, it is salty. 그럼 뭐니? 그것은 짜다. 그렇죠. 그것은 짜다. 맛이 짠 거야. 그지? 네. 그럴 때 it taste 3인칭 단수니까 안 쓰면 쳐야 돼. it taste salty 이런단 말이야. 왜? taste 뒤에도 형용사가 보러 와. 마지막 하나 더. 그것은 it smell이 뭐니? smells good. 그러면 그것은 냄새가 좋다야. 냄새가 어떻다 그럴 때도 smell 다음에 형용사가 보러 온단 말이야. 이런 걸 시험에 잘 나요. 꼭 알아둬야 돼. 네. 지금 적어도 되고 좀 이따 적어도 되고. 그리고 이런 표현도 많이 해. I will let you know. Let you know. 렛이 뭐라 그랬니? 메이크 할때 했었잖아. 세역 동사야. 뭐뭐 하게 하다. 혹은 뭐뭐 하게 하는 거니까 뭐 허락하다 정도로 해석할 때 있어. 그러면 I'll let you know는 뭘까? 이건 알다고. 이건 당신이고. 이건 허락하다 하게 하다고. 나는 뭐뭐 할 것이다고. 그럼 어떻게 될까? 나는 당신이 알게 하게 할 거야. 즉, 뭘까요? 알려주다가 되는 거야. 알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할 때, I'll let you know 이렇게 써. 따라해봐. I will let you know. You know. I'll let you know. I will let you know. I'll let you know. I will let you know. Let you. 따라해봐. Let you. Let you. Let you. Let you. I'll let you know.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알게 해줄게, 알려줄게. Let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원형 부정사가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하나 더. 그것은 made. 만들었다 혹은 뭐뭐하게 했다. me. 나를. feel. Better. 이제 알겠지? 해석해봐. It made me feel better. 해석해봐. 그것은 나를 나를? 기분 좋게 만들었다. 그것은 나를 기분 좋게 해줬다. 기분 좋게 하게 했다. 기분 좋게 시켰다. 이런 뜻이야. 근데 내가 왜 이걸 다시 썼냐?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원형 부정사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원형 부정사 다음에 형용사가 온다고 그래서 feel good이라고. 근데
이거는 기분이 좋은 인데 이거는 기분이 더 좋은 이니까 똑같은 형용사를 쓰였는데 이게 비교급이지. 단독 비교라 그래 이런 거를. 그래서 기분이 더 좋다가 feel better. feel good은 기분이 좋다고. 이런 거 이렇게 알아두면 돼. 여기까지 질문. 그리고 많이 쓰는 표현이 또 있어. 이거 썼니? 아니. 안 썼어? 그럼 이 밑에다 쓸게. 많이 쓰는 표현이 뭐냐면 이거. 렛 미 인트로듀스가 뭐니? 소개하다야. 소개하다. 그치? 네. Let me introduce myself는 뭘까 그럼? 내가 나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허락해 줘. 내가 내 자신을 소개하도록 하게 해 줘. 즉, Let me introduce myself. 그러면 제 자신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내가 내 자신을 소개하도록 허락하는 거니까, 하게 하는 거니까. 제 자신을 소개할 때요, 소개할게요. 그럴 때 Let me introduce myself. 굉장히 많이 써, 이렇게. 이해되니? 그래서 지금 사역동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 사역동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고. 그 다음에 어제 했던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보로 투부정사. 이것도 이번 시험에 반드시 나와. 예문에 막 꽤 많이 나오거든. 자, 적으세요, 이제.